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결혼을 예정했다가 이별한 전청조 씨와 관련해 경찰에 피해자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성남 중원경찰서가 지난 25일 전 씨가 남 씨를 상대로 저지른 스토킹 범죄 피해자 조사에서 더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. 전 씨는 당일 오전 1시쯤 남 씨 어머니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남 씨는 스토킹 피해와 관련해 전 씨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남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인근 순찰을 강화한 상태입니다.